지난 패치로 필멸자가 바뀌면서 요네 유저들의 정신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열정의 검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요네를 200판가량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많은 상위권 요네 유저분들이 분석해서 모은 정보니 신뢰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요네 유저분들의 머리가 터질라고 하는 이유가 이 필멸차 피치로 인해 생긴 만큼 열정의 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요네는 큐쿨타임의 최대치인 1.33초에 도달했을 때 딜로스가 최소화되는데, 이는 공속신발, 열정의 검, 절정의 화살 이 3개의 아이템만으로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열정의 검은 1050원이라는 싼 가격으로 요네에게 필요한 능력치들만 들어가 있어 선템으로 올리기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네 유저분들이 열정의 검을 좋아했는데, 사실 미드라인 특성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왜냐면 저 아이템 트리는 싸움을 많이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미드에서 그 짓 했다가 갱당해서 죽거든요. 게다가 미드는 야비하게 멀리서 때리는 원거리 녀석들만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은 더더욱 떨어질 겁니다. 프로게이머들이나 최상위권 요네 유저분들의 템트리를 분석해봐도 미드에서 열정의 검을 채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죠. 요네는 코어가 하나하나 뜰 때마다 세지는데, 초반 패겠다고 열정의 검 가놓고 2등 못 보면 결국 코어만 늦추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의 검 못 가나요? 아닙니다. 근거리 상대로는 나쁘지 않고 레넥톤이나 세트 등등 요네보다 능력치가 높은 적들 상대로는 체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열정의 검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요즘 노른 메타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풀템까지 가는 경우를 보기가 힘든 편이고, 거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팔고 다른 템을 사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요네에게 쓸만한 상황별 템트리입니다. 먼저 철갑궁을 선템으로 하는 빌드를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무대를 채택하는 빌드가 가장 세고 안정적인 만큼 무대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패치된 피바라기입니다. 보호막이 높아져 안정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용률이 굉장히 낮았던 전과 달리 이제 무난한 아이템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미지를 뽑고 싶지만 상대의 AP 데미지가 부담된다 싶을 땐 마취를 뽑으시면 되고, 대자연 역시 AP 상대 아이템이지만 데미지가 없는 만큼 본인이 초반에 이득을 받거나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무대까지 충분한 딜템을 갖춰줬을 때 뽑게 되면 역전의 여지를 주지 않으면서 게임을 굳힐 수 있습니다. 죽음의 모드가 이번에 패시되면서 쓰레기가 됐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롤에서 죽음의 모드를 대체할 아이템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란두인 역시 아까 대자연이라는 아이템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네 템트리는 아이템의 종류나 순서가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탱커들의 패기 좋은 몰락한 왕의 검을 선템으로 한 빌드입니다. AD 상대로는 얼건, AP 상대로는 해신 작쇼, 그 아래로도 역시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아이템인 돌풍입니다. 예전에 초비님이 대회에서 과자치우 돌풍 피바라기 템트리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돌풍이 너프가 된 것도 있고 철갑궁에 비해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가기 어려운 템트리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 피바라기 패치로 안정성을 조금 되찾았고 다시 재조명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그로 핑퐁 능력이 상위권인 요네에게 돌풍은 투머치하기도 하고, 돌풍에 맞는 상황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개꿀잼입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은 템들은 제가 선호하지 않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적어 넣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만, 신발을 제외하고 공속 아이템은 3개 이상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 영상에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